야, 너처럼 찍고 있다. 아, 저기 유튜버 한 분 더 계시네. 신공학관. 야, 레이도 땅 맞을 정도면 여기 진짜 쪼만한 건데? 어, 너무 땅 맞는데? 서울 땅값이 비싸니까. 왜냐면 청주에는 경차가 여기가 짧지. 이게 넓어. 서울은 땅값이 비싸서 주차 공간도 작거나. 와, 여기가 고된가. 역시 서울의 공기는 다른데 미세먼지 퀄리티가 다르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입학생 고생. 실세. 학생, 야, 지금 추적하게. 자, 우리. 추석란 말이야. 제이형 엄마 밑에서 힘들어하는데. 여긴가? 이런 거 줬잖아. 안 갖고 왔어? 저 이거 연습했어, 전화기로.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누워있는 냄비야. 근데 거기 누워야 되는 냄비야. 어디에? 테이블 위에. 우리 이제 여기서 사진 찍고 가자. 어? 대여수 있다. 야, 가운 대여. 여기 사진 찍고 합성할까? 이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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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야, 봐봐. 얘가 직원인가이냐, 지금 이쪽에. 이쪽에 있잖아. 그래, 간다. 여기네, 하나숙해, 여기 있네. 일찍, 진짜, 씨. 고르다가 뭘 그렇게 넓다고 길 잃고 지금 몇 분을 돌아다닌 거야. 엄마, 고려대학교 챔 그림. 대박 비싸. 어, 이게 거 너무 귀여워. 예, 저 공룡색은 예쁘다, 빨간색. 어, 그러네. 근데 이게 훨씬 상징성 있어 보이는 거 아니니? 어우, 야. 그거 아닌 것 같아. 아, 근데 후드티 안 이쁜데? 후드, 37,000원. 후드 집업이 제일 무난하긴 한데. 난 빨간색. 아, 아니야. 여기 고대는 빨간색이야. 안 무거워. 근데 안 맞아. 안 어울려. 찍어. 색이 진짜 안 어울려. 그래? 그래. 그래서 내가 고대를 아는 거야. 아, 그렇구나. 연대로 가지 그랬니? 회색은 어때? 예뻐. 잘 어울려. 근데 자주색이 훨씬 안 어울려. 자주색이 어울려. 저 자기 합리화 조금. 왜 물어봐 도대체. 언제 아버님이 이런 색깔 그 후드집을 입고 있었던 거 본 거 같은데. 이거 딱 1년밖에 못 입어. 재질이 차라리 그게 나. 이게 나? 자연스러운 겹치기 고려대. 민준이, 민준이 하나 사줘야 되겠어. 이렇게 많아? 어차피 원준이 민준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쓸 거야. 진짜 특이해. 진짜 왜 이래? 엉덩이 쭉 빼고 찍어.
자기 피식대학에 나오는 신그 봤어? 앉아야지 또. 네. 애 엄마가 또 이렇게 힘들게 앉아야지. 네. 또 우리 젊은 공주님 찍어줄라며. 누나! 내가 은지하러 돌아가야 돼. 유기 언니! 우리 구매하신 영어 선생님 왜 이러시나 진짜. 고생했어. 가자. 와, 역시 서울. 이거 사고 나서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니야? 안 나와, 그 정도로. 혼자 빠졌잖아. 아, 그래? TV 나올 수 있어. 야, 롯데테어가 안 보여. 저기 봐봐. 세상에, 세상에. 이 안개니, 먼지니, 이게. 아, 목이 칼칼한 이유가 있었어? 우리 뒤에 이렇게 있어? 여기 필수 코스인가 본데, 저기요. 유명한가 봐. 잔뜩 샀어. 우리 사가야 되나 봐. 그거. 웃으면서 먹는 건 안 한다고. 일단 먹어보고. 얼마나 맛있으면 줄을 쓰겠니, 이 사람들. 얼마나 맛있어요? 나도 줄 서면서 먹는 타입은 아닌데. 이게 언제 올 줄 아니? 자기가 안 데리고 올 건데. 오버되지. 시간도 많은 것 같아. 아씨. 웃어야 되니, 울어야 되니. 영업 시간이. 순대국밥 두 개랑 모듬 순대 하나 포장? 가도 가보면 한 5만원. 고기 봐. 두툼한 거 봐. 이 다른 별일 없대? 뭔가 한번 연락해 한번 점심 때 같이 한번 보는 거야. 아, 여기가 진짜 장난 아니야. 형과 형처럼 생겼다. 진짜 고기 진짜 많이 들었다. 쫄리가 않아. 벌써 배부른데. 너무 배불러. 앙버터도 있어, 앙버터. 이야, 이런 마케팅 배워야 돼. 그지? 호두 과자 두 개 들어. 티맥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게 뭐야? 가운데 순대? 이거 먹고. 맛있겠다. 엄청 맛있겠지. 어때? 은준아. 하나랑 같이 순대가 더 맛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다 먹었네. 애들 이것도 별론가 봐. 이것도 별로네지?
별로는 아니고 그냥 보통이랑 똑같아. 오송역에서 사먹는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 이게 좀 더 맛있는 것 같아. 엄청 크다 이거네. 자기 좋아하는 거네. 백골뱅이 엄청 크다 여보. 너 이렇게 큰 거 봤어? 나 고래고기 엄마 먹어봤다. 자기 여기 이렇게 있다 문어. 사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게 뭔데 얘네 이게 진짜 지폰가? 11마리야. 물에 먹는데. 와우다 와우 진짜 와우. 이 집만의 시그니처 같은 거. 햄버거. 옛날 햄버거 하나 주세요. 맛있어? 아휴, 회도 못 먹고. 네? 안경 차리니 나? 이게 그때 3시? 어떻게 뜯어? 왜 이래? 어쩌라고?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택배가 왔습니다. 베이글 시켰거든요. 우와, 야야야. 요거 블루베리, 요거 차이브, 크림치즈.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조명이 구리네. 세일에서 17,000원대. 요거는 1,900원씩. 너무 맛있겠다. 제가 베이글, 소금빵, 호밀빵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지저분한 빵 싫어요. 제일 극혐하는 거 소세지빵. 걷기 운동을 하고 갔다 와서 점심으로 베이글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참 각도가 어려워. 엄마 저 헬스장 있네. 저 여기가 제가 다니는 헬스장인데 아직 장염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헬스는 못 가고 산책을 합니다. 특히 헬스 갔다가 힘주질 못해서 헬스장에 영역 표시할까봐 산책으로 대신하고 있어요. 헬스장 12개월 끊었기 때문에 아직 10개월이 남아있어. 퍼포먼스 잘못했다가 10개월 남겨놓고 경주에 전공할 수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개인 커피숍보다 맛 없는 데가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수벅도 옛날만큼 맛이 없지 않나요? 옛날에 딱 마시는 순간 카페인이 막 퍼지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 아는 사람 말로는 이마트가 손대고 나서부터 맛이 없어졌다고는 하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오늘 산책은 핑계고 솔직히 커피 마시러 가는 거예요. 집 근처에 내가 애정하는 메가가 생겼기 때문에. 아휴 진짜 이거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야. 팔이 많이 아파. 어떻게 들어야 되나. 커피숍 정말 많지 않나요? 내가 그렇다고 뭐 커피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야.
커피 마신 지 한 4년? 3, 4년밖에 안 됐어요. 옛날엔 진짜 완전 초년이라 한 모금 먹고 이틀 못 자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사발로 마셔도 잠도 좀 자라. 이야 좋구나. 이야 여기 어린이도 없는데 왜 놀이터가 있을까? 여기 날 위한 장소가 있군. 이야 카페가 필요 없네. 이야 요즘 놀이터는 카페도 지어줘. 의자가 고정되어 있어. 이게 파리 갬성인가? 아 이런 것도 있었어. 근데 휴대폰 되게 좋은 거네. 휴대폰 잘못 만지다가 떨어뜨렸는데 이렇게 됐어. 아, 3점 주식 써야 되겠는데. 오야 프레체 소금. 오 마이 갓. 너무 맛있겠죠? 아! 쪽파 베이글. 그거네. 생각보다 짠데? 느끼할 때쯤 과카몰리를 듬뿍 과카몰리 잔뜩 올려서